관절염 천연 치료법. 관절염은 관절의 남용, 외상, 감염 등의 결과로 요새는 남녀 모두에게 아주 흔한 질병이 되었다. 이 기사에서 관절염에 대한 몇 가지 천연 치료법을 알려주겠다. 계속 읽기를 바란다. 관절염은 많은 이유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인공관절이나 약 같은 의학 치료를 가능한 한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불쾌한 절차들 대신에 좋은 대책은 천연 치료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치료법들은 효과적인 데다가 준비하기도 아주 쉽고 비싸지 않기까지 하다. 관절염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법. 위에서 언급했듯이 관절염에 의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관절염 환자들은 천연, 가정식 치료법을 기존의 의약품보다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에 그러한 가정식 관절염 치료법들을 나열해 보았다. 생강. 생강은 최고의 천연 소염 및 진통제 중 하나이다. 생강을 섭취하면 염증이 크게 가라앉고 관절염, 특히 류머티스성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완화된다. 사용법? 몇 티스푼, 대략 2분의 1 온스의 가루 생강을 하루에 두 번씩 혹은 권장량 섭취한다. 린덴꽃. 린덴꽃은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어 땀을 많이 흘리게 한다. 하지만 이게 도움이 될까? 사실 과한 땀은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관절을 느슨하게 해주고 관절염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여준다. 사용법? 말린 꽃 반 티스푼과 물 한 컵으로 만든 차가 권장된다. 몇 주 동안 하루에 2에서 3컵씩 마시면 된다. 풍적초. 또 다른 이뇨 성분 함유 식물. 이번 식물은 관절의 건강을 촉진한다. 사용법? 풍적초를 샐러드에 넣어서 먹는 것이 좋으며 인대를 느슨하게 하고 무릎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다른 식단들도 있다. 대마시. 대마시는 오메가3과 오메가6과 같은 필수 지방산의 함유 덕분에 관절 통증에 아주 적합하다. 사용법? 어떤 음식에도 대마시를 넣을 수 있다. 까마까치밥 나무 오일. 까마까치밥 나무 오일은 소염 성분이 있어 관절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같은 질병에 아주 효과적이다. 사용법. 보통 권장량은 하루 500mg이다. 월견초유. 월견초유는 보충제로서 정기적인 복용이 관절염을 없애주지는 않겠지만 관절 부위의 통증을 줄여주며 더 나은 유연성을 가지게 해준다. 사용법? 월견초유 두세 복용분을 음식에 넣는다. 하루 총복용량은 약 350mg 정도 된다. 약숙. 약숙은 소염 효능을 가진 또 다른 식물이며 주요 성분은 아스코르빅산, 염소산, 살리실산이다. 사용법?
물 한 컵에 말린 불반 티스푼을 넣어서 약 15분간 우려낸 후 차로 마신다. 약간 단맛을 넣어서 하루에 3잔 마신다. 월계수잎. 월계수잎을 아용하여 강한 차를 만들고 그 차로 헝겊을 적셔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 약 15분간 바른다. 사과 식초. 사과 식초는 관절에 대한 소염 효능으로 관절염 환자들에게 아주 권장된다. 사용법. 뜨거운 물 한 잔에 사과 식초 두 티스푼을 섞고 꿀 한 티스푼을 넣어서 단맛을 낸다. 명심할 점. 위에 나열된 대부분의 약초 및 차, 음식은 면역 시스템을 건강한 방법으로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더 건강한 면역 시스템이 관절에 축적된 독소들을 더 잘 제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독소들은 관절염과 그 통증에 대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관절염의 효과적인 활동. 이관절염에 대한 천연 치료법의 추가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수영. 많은 의사들이 물론 전문적으로는 아니고 여가 활동으로서 그리고 휴식을 하는 방법의 하나로 수영을 추천한다. 수영은 충격이 적은 활동이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적다. 몸과 마음 치료.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동시에 관절의 통증을 개선하는 릴렉스 치료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균형 잡힐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